어제 그 비보 좌회전하는데 차한 대도 없어가지고 브레이크 안 밟으면서 좌회전하다 차 날아갈 뻔했으니까 언니가 옆에서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저거 유엔님 언니 지금 10개월 기도메타 하고 구독 있다고 감사합니다. 기도메타 기도메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휴방하면서 사실 계획은 운동도 가고 운전도 연습하고 하려는데 언니랑 같이 운동복 사서 갔는데 내 스케줄이 안 된다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내일은 헬스 내일부터 시작해도 되죠? 이렇게 하니까 내일부터 해도 된대. PT는 안 하더라도 언니는 헬스는 갈라 그랬거든? 그래서 언니랑 나랑 우리 집에서 같이 잤어. 언니 일어나서 헬스 가자 이렇게 해서 언니가 나를 3시부터 계속 깨우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진짜 오늘. 그래가지고 언니가 나를 기다리다가 맞아, 운동은 아마 이제 마크 고님 주말이라 이렇게 헬스는 16개월 다닐 구독 거고, 감사합니다. 운동을 못 가서 더 대신에 더 힘든 운동을 했지. 내가 어제 레오 목욕을 시켰다는 게 아니야. 와, 나 어제 레오 목욕 시키다가 이게 아마 PT보다 더 힘들 거야. 와, 너무 진 빠져. 진이름님. 운전도 어제는 운전 진짜 많이 했어. 어제 새벽에 운전했거든. 새벽에 한 12시에 언니 차 타고 가면서 언니 차에 아예 내 면허를 아예 다 집어넣었어. 원래라면은 1일 면허를 집어넣는데 이번엔 아예 언니 보험 끝날 때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언니 차 내가 심심할 때마다 이제 끌고 다니려고. 원래라면 언니가 지하 주차장에서만 대충 하고 언니가 좀 한적한 데로 끌고 나가서 내가 거기서 조금 돌고 이랬는데 어제는 아예 우리 집에서부터 내가 끌고 나갔어. 근데 생각보다 운전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나 웃긴 게 처음에 이게 우리 언니가 진짜 멀리서 해. 내가 당겨도 되게 멀더라고. 그거 이렇게 딱 잡고 하는데 나는 생각보다 운전을 잘한대 언니가. 긁지도 않고 어제 운전하는데 운전도 재밌기도 하고 생각보다 혼자 다닐 수 있겠는 거야. 원래는 내가 말했잖아. 원래는 운전을 잘했어. 원래 면허 딸 때부터 운전을 잘했는데 나는 겁이 나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그 끌고 나가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혼자 운전을 하면서 나간다고? 이제 좀 언니 차좀 끌고 다니니까 아 이대로면은 근데 마트 정도는 혼자 갈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계속 차 알아보다가 그동안 차 생각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도저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걸 지금 내가 한 2주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라면은 티볼리가 좀 유력했거든?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티볼리 찾아다니면서 내가 갖고 싶은 티볼리 흰색을 좀 봤거든? 근데 너무 크더라고. 그렇게 큰차 운전 못하겠어. 왜냐면 그 운전 주차선 있지. 거기 티볼리가 완전 가득 차. 그리고 그 티볼리 내가 어제 새벽에 지하 주차장에서 본 티볼리도 다 긁혔어. 그 운전자분도 다 긁고 다니나 봐. 그런 정도면 내가 운전하면은 긁는 전공을 안 끝낼 것 같던데. 진짜 나는 거의 중고로 살 생각이거든? 첫 차를 새 차로 타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있어가지고 아직 차종을 안 정해가지고 차종 먼저 정하고 새 차로 살지 중고로 살지 정하고 중고로 살지 리스로 살지 정하고 이렇게 정해야 될것 같아. 내 원래 20대 때 드림카 미니 쿠페를 원래 흰 색깔 사려고 했는데 그게 도로에 다닐 때는 그렇게 안커 보였는데 어제 주차된 거 보니까 컨트리만 진짜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컨트리만도 안 되겠다 싶고 어쨌든 지금 사면 진짜 오래 탈것 같아가지고. 근데 좀 리스는 또 고민인 게 리스는 하고 나면 나중에 내 차가 안 되잖아. 반납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 안에 카시트가 좀 검은색 아니었으면 좋겠어. 카시트는 갈색이 예쁜 것 같아. 어제는 진짜로 그냥 아 이제는 차를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어제는 언니랑 지하 주차장에서 쇼핑했거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 차는 이게 별로네 이거는 아 이건 나랑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언니는 갖고 싶은 차 없냐니까 언니도 딱히 그런 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사실 원래 중고 매장이나 본 매장 가서 쇼핑해야 되는데 일단 건물 차를 정해야 돼가지고 주차된 데서 이것저것 찾아봤어. 이왕 살 거면 새차 풀업으로 뽑으라고? 흰색 골프가 어울린다. 골프라는 차가 있어? 아 이거 이마크 안 어울려. 티블리가 진짜 앞이 완전 예쁜데 약간 이거 나랑 좀 어울리지 않아 이 차? 이게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더라고. 큰 차도 서라운드 뷰다 돼서 초보가 운전이 편해 보험료도 싸고. 미니 쿠페 작은 거 2인승짜리 이것도 뭔가 예전부터 내 옛날 로망이었거든. 또 귀여워. 아난 근데 나는 큰 차를 못 타겠어. 그리고 나는 앞 대가리가 긴걸못 타겠어.
내가 자꾸 왜 미니쿠페로 가냐면 내가 운전을 생각했던 게 우리 언니가 모닝인데 모닝 앞대가리가 좀 짧으니까 그게 운전이 되게 편하단 말이야. 왜냐면 그냥 자전거 타는 것 같아. 포터? 포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씨 다마스 이런 거 다 뭔지 알아. 용달차잖아. 아 이거 바람 불면 넘어지잖아. 어제 그 비보 좌회전하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브레이크 안 밟으면서 좌회전하다 차 날아갈 뻔했으니까 언니가 옆에서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저 언니 지금 기도메타 하고 있다고. 기도메타 기도메타 약간 운전할 때 그게 제일 위험하대. 내가 좀 운전을 잘한다고 느끼면서 약간 자만이 들 때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하대. 내가 어제 좌회전할 때 그랬어. 언니가 비보 오니까 빨리 가래. 알아서 비보 오니까 차가 없을 때 빨리 하고 원래 좌회전할 때 브레이크 살짝 봤는데 어제는 그냥 돌았거든. 근데 차가 날아가려고 하더라고. 근데 차가 막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가지고 언니가 내가 막 웃으면서 운전하니까 웃으면서 운전하지 말라고. 언니 너무 무섭다고. 그 언니 괜찮아?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안 무서워하니까 언니 하나도 안 무서워. 너 잘하는데 왜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하면서 창문 빵 열더라고. 너무 웃겨. 아 근데 빨리 차 있었으면 좋겠다. 차 있으면은 진짜로 그냥 부산도 혼자 다니고. 나도 운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돼. 지금 시작 안 하면은 나중에 40대 때 어떡해. 고민된다. 지금부터 조금 싼 걸 타고 다니다가 운전 잘할 때 비싼 걸 탈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좋은 차 타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나 비싼 차 타서 꼬라박을까 봐 무섭다. 근데 난 사고 안 날 것 같아.